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악을 쓰며 소리를 내지른다. 여러분, 살고 있어! 신세자고 또 신세람! 택시 기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 낼 수 있는 한 최대의 크기로 소리를 질러본다. 하지만 교관은 계속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주문한다. 결국 제대로 소리내 인사를 하지 못한 직원이 퇴장 명령을 받는다. 頑張っても2割の方がそんな状態でそんなセンスしたら 이렇게 공고 말씀하세요. 공고 요리 손에 할 때 아닙니까?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친절교육. 이것이 바로 교토 지역에서 매출 1위의 택시 회사가 된 비결이다. 厳しいしっかりとしなきゃいけない面はしっかりしちゃいけないという線を引いてやってますから、それで厳しくした結果がお客様に喜んでいただいて、選んでいただけて、社員の給料、それで上がるのであれば、生活水準が上がるのであれば、それが良しという考えで、やはりやるときはやる。ケチ目をつけてやってます。 이어지는 현장 실습 시간. 행여 단어 하나라도 틀리지 않을까 지켜보는 동료 기사들도 긴장한 모습이다. 정해진 말과 행동 중 단 하나만 실수해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MK의 오타인でございますが, どちらまででしょうか? 京都駅でお願いします。はい、誠心誠意、もう一生懸命お客様をお迎えする、その気持ちがやはりないとダメだと思います。厳しいと捉えるか、まあまあまだ大丈夫だと捉えるか、まあ心がけ次第だと思います。一生懸命やるかどうか。 아니, 처음부터 손님한테 다 그렇게 돼가 있어. 아, 모든 손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걸 훈련시킨다고. 처음부터 한 3주일 거쳐서 차 영업차를 타기 전에. MK가 맡은 모토でございます. どちら様でしょうか? 京都. はい. 京都 自宅. 自宅の方へ. はい. 表示いたします. 실제로 택시 기사들은 교육받은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수많은 택시들이 대기 중인 교토역. 다른 택시들의 경우 차문을 열어주는 일은 거의 없고 무거운 짐 역시 손님들이 직접 들고 내린다. 하지만 친절 교육을 철저히 받은 이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재빨리 내려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짐까지 내려준다. 2시간 열을 지켜보는 동안 이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모두 같은 모습이었다. 50년 가까이 계속되어 엄격한 교육 덕분일까. 이 택시회사에서 친절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기사 한 명 한 명이까지 스며들어 정착되어 있는 모습이다. 친절하다는 것이 직원들에게는 남다른 자부심이 되고 있다. 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こういうふうになさるのは大変ではないですか。いや、大変じゃないです。基本の挨拶とか、言葉遣いとかありますけど、これやっぱりお客様に対するサービスということで、基本のサービス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んで、苦痛に思うことはありません。 そういう方々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いうふうに笑顔で答えていただくのがすごく嬉しいですね。それを誇りにやっております。
저 지금도 친절하지만 더 친절하지.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더 친절했다고. 언제든지 절대적인 것은 없고 MK가 영구히 리더라고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다른 회사가 우리보다 더 좋아지면 우리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방심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